특별한 이슈텔러에게 한반도의 궁금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이슈텔링 시간입니다. 금강산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여기가 금강산인 거죠? 도착했어요. 와, 진짜 너무 한 폭의 그림 아니에요, 그림? 어머, 우리 어쩜 이렇게 시기도 잘 맞았기 왔니? 그러니까. 지금 보고 계신 구룡폭포는 높이만 해도 74m거든요. 74m요? 네, 4m나 되는데. 인정합니다. 이게 가을 금강산이구나. 그러네요. 이 참 매력적이네. 남물산! 힘들어. 근데 목소리 대체 왜 그러는 거야? 목소리 때문에 더 힘들어. 남물산 잘 따라오고 있어요? 까고 있어요. 지금 저희 눈앞에 엄청난 장관이 펼쳐졌거든요. 저기군요. 네. 역시 만물상답네요. 네, 저 뾰족한 네. 기암 개석들이 각가지 네. 형상의 이 만개의 기암 개석들의 모습을 하고 있다고 해서 실제 수만 년 동안 만들어진 비바람을 맞으면서도 제 모습을 만든 저 아이들을 바로 이제 만물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반복까지 막 더해지니까 신비로움의 극치네요. 진짜 이 금강산이 풍경 네. 맛집이라는 건 인정. 진짜 인정인데 네. 근데 저희에게는 진짜 맛집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하네요. 트레킹하니까 금강산 도시 네. 구경이라는데 네 맞아요. 금강산 도시 구경 우리 너무 배고픈데 마침 저쪽에 판매대가 보이는데 저쪽에? 오 그러네. 저희 뭐 없나요? 제가 그래서 준비를 했습니다. 역시 네. 우리 조장님밖에 없어요. 긴 등산로를 걸으면서 네. 네. 예, 지루한 등산 상 깨씹는 예, 그런 맛을 주는 바로 낙지를 준비를 했습니다. 자, 낙지 구이를 드리도록 할게요. 아니 이거 오징어 아니에요? 얘는 이거 어떻게 봐도 오징어인데요? 낙지 구이죠. 이게? 네. 이게 낙지가 없는데 오징어인데 딱 봐도 생김새가. 언제 다리 두 개를 더해 붙였니? 북측에서는 네. 바로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오징어를 네. 낙지라고 부르고요. 낙지를 오징어라고 불러요. 그래서 제가 북측의 향토 음식점을 가서 네. 개인적으로 이제 오징어 볶음을 좋아해서 오징어 네. 볶음을 주문을 했는데 낙지 볶음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오징어를 포기할 수 없어서 접대원 동무를 불렀습니다. 네. 그래서 아니 왜 낙지가 나왔는지 뭐 주문이 잘못 전달이 됐나 이렇게 물어봤더니 보통 이제 그 북측 접대원 동무분들이 굉장히 친절하세요. 그렇죠. 근데 이제 아니 조장 선생 낙지를 오징어라고 하시면 어떡하십니까? 막 이러면서 그리고 오징어를 낙지라고 하십니까? 이러면서 이해할 수 없다는 듯이 그래서 그때 이제 문화어와 표준어의 차이로 이제 서로 다르게 부른다는 걸 알게 됐는데요. 아니 왜 그렇게 바꿔 부르는 거예요? 북한에서 실제로 이제 뭐 낙지나 오징어뿐만이 아니라 예.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불가사리 같은 경우도 예. 북측에서는 그냥 산발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아, 산발이. 예. 근데 보통 산발이는 우리는 과학실 기자재, 네, 네, 실험자재로 쓰고 있잖아요. 네, 예. 그래서 서로 이제 한 반세기 넘는 60년 동안의 이제 분단 상황에서 서로가 쓰는 표준어와 문화어가 조금의 차별성이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아 근데 저는 이가부실에서 이 낙지 말고 뭘 먹어야 좀 잘 먹었다고 소문이 날까요? 저는 네. 이걸 먹기 위해서 등산을 가는데요. 이걸 등산과 드시기 빼놓을 위해서. 수 없는. 예, 보통 이제 노정에서 가장 인기가 있는 메뉴는 막걸리와 막걸리 안주들이에요. 네. 그래서 관광객분들이 가장 좋아하고 즐겨 드셨던 게 이제 전. 전. 예, 전. 그리고 도토리묵. 그리고 꼬치. 그리고 그 당시 이제 방문하는 시기마다 수확하는 작물들 있잖아요. 네, 네, 네. 강원도 지역이다 보니까 감자나 옥수수 유명하죠. 굉장히 많고 예, 고구마나 이런 것들 이제 그 시기마다 준비를 해서 이제 구비를 해놓습니다. 보통 금강산이 또 유명한 게 송이버섯이 유명해요. 아 진짜요? 네, 송이가 굉장히 많이 나요. 그래서 이제 그 송이 시즌이 되면은 굉장히 많은 송이를 수확을 해서 실제로 매대에서 판매도 하고 있고요. 가격은 한국처럼 비싼가요? 아니요. 예, 남측에 비해서 굉장히 저렴한 가격이죠. 아, 예, 그래서 저희가 그 해당 시즌만 되면은 굉장히 호화롭게 심지어 라면에 송이도 넣어서 끓여먹는. 아니 네. 재벌도 그렇게 못 먹을 것 같은데. 여기서 상상할 수 없는. 세상에 예. 너무 좋네요. 그리고 실제로 그 북측의 송이가 굉장히 고퀄이에요. 그래서 예, 굉장히 그래요?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맛있기까지. 있는데 맞습니다. 와, 아니 힘들게 산을 오르고 맛있는 주전부리까지 먹고 나니까 어느덧 이렇게 주변에 어둠이 살포시 내려앉았어요. 아주 그림이 따로 없는데요. 아 근데 저 설마 아직 초저녁인데 설마 여기까지 왔는데 금강산 관광 이게 끝은 아니겠죠? 일몰 이후 시작이죠. 아오.
좋네요. 준비하고 나가야죠, 이제. 아, 그렇죠. 빨리 채비하고 또 나가야지. 절경지를 탐색을 하고 난 다음에는요. 네. 문화 공연을 많이 보셨어요. 오. 예, 실제 평양에서 직접 오신 평양 모란봉 교회단 분들의 공연이 온정과 문화회관에서 진행이 됐었고요. 그 서커스 고개단 같은 거. 예, 맞습니다. 예. 하루 두 차례씩. 굉장히 인기 있었습니다. 아, 공연 좋죠. 좋죠. 좋은데, 좋은데. 좋은데 제가 원하는 거는 또 여기까지 왔는데 원하는 게 그게 아니지. 맞아요. 아, 여기도 핫플이 또 있지 않을 거예요.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거기도 사람 사는 곳인데. 그렇죠. 가무의 완성은 음주죠. 그렇죠. 네. 음주 가무. 네. 음정각 주변에 실제로 북측 분들이 직접 운영하는 포장마차가 있었어요. 아, 네. 아 진짜요? 네. 오. 제가 그때 굉장히 신분이 두터웠던 엄 주방장님이 엄 주방장. 예, 북측 분이셨는데. 네. 밤 11시까지 예, 운전각 주변에서 자유롭게 그 부대 시설을 이용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에요? 여기 포장마차? 예, 맞습니다. 여기에요? 제대로 찾아오셨어요. 우리 엄 주방장님, 엄 셰프님 어디 계세요? 지금 이제 주문한 예, 음식을 만들고 계십니다. 벌써? 네, 이제 곧 많이 드시잖아. 한 세네 개 시켜야 되지 않아요? 아, 뭐예요? 다섯 개 시켜야 되지. 보통 이제 우리 남측에서 볼 수 있는 예. 다양한 포장마차 안주들이 똑같이 구비가 되어 있어요. 종류도 예. 비슷한가요? 그렇죠. 뭐뭐가 있어요? 강원도 지역이다 보니까 예. 이제 감자전 많이 하고 감자전 맛있겠다. 직접 담근 술, 직접 담근 두부, 그리고 직접 담근 묵 해서 도토리묵도 나오고 뭐 두부김치나 파전 그리고 조금 이색적인 거는 보통 저희 계란말이도 많이들 먹잖아요. 네, 북측에선 계란을 다갈이라고 하기 때문에 아 다갈. 네. 아우, 너무 다갈말이. 다갈말이 그리고 네. 낙지 오징어 볶음 아, 그리고 참새구이. 참새구이 있었습니다. 네. 가장 제가 좋아했던 것은 네, 네. 술 주종이 굉장히 다양해요. 네. 아. 그렇기 때문에 북측은 아직까지도 그 증류주 집에서 네, 만드는 증류. 가양주가 예. 굉장히 다양하게 전통이 이어져 있기 때문에. 들쭉수도 예, 굉장히 다양한 연도대로 3년짜리, 6년짜리, 12년짜리, 32년짜리 이렇게 다양한 주종이 구비가 되어 있어서 예,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예, 만끽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조장님도 생각이 나시나 봐요. 입맛을 막 다시면서 그러니까. 술 말씀하실 때 11시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근데 제가 아까부터 느꼈는데 등산로 매대도 그렇고 네. 여기도 그렇고 우리랑 좀 비슷한 음식이 많은데 네. 북측에서만 먹을 수 있는 금강산에서만 먹을 수 있는 그런 특별한 같은데. 음식 없나요? 북측 금강산의 흑돼지가 굉장히 유명해요. 아, 흑돼지가요? 네네. 그래서 흑돼지 정식을 이제 북측의 특산물 또는 이제 특별한 음식으로 먹을 수가 있고요.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분단 반색이고 네. 그리고 떨어져 이렇게 살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우리 먹거리 그리고 우리 음식 문화는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네. 간혹 이제 제가 금강산 근무를 하면은 저한테 질문을 하실 때 북한 말 해보세요 라고 질문하시는 분도 계세요. 예, 같은 우리말을 쓰는데 네. 예, 그래서 다만 뭐 차이가 있다면은 이제 표준어와 사투리 뭐 이런 차이일 뿐이지 그렇죠. 사실 북한 말이 다 따로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마찬가지로 네, 우리 말이죠. 그렇습니다. 북측의 예. 먹거리도 굉장히 다양한데 이제 같은 우리 먹거리 문화를 가지고 있어서 음식을 먹다 보면 이제 이곳이 먼 곳이 아니구나. 우리의 땅이구나. 우리는 하나인데 더 가까워지고 그리고 뭉클한 느낌도 들곤 합니다. 맞아요. 조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우리가 왜 밥정이라고 그러잖아요. 맞아요. 밥 한 끼 먹으면 정말 친해지는데 아, 그럼 저희도 오늘 익숙한 느낌에 포차해서 익숙한 음식을 즐기며 우리가 하나구나 마음 깊이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엄주방장님 여기 들쭉스 추가요. 네. 아, 오늘 조장님 덕분에 너무 뜻깊고 즐겁게 네. 이 가을의 금강산 풍악산 관광을 제대로 한 것 같은데요. 이 과거에 무려 저희가 6년 동안 금강산을 안내해 오셨고 와 무려 6년 동안 네. 오랜만에 다시 금강산 을 저희한테 소개해 주셨는데 지금 마음이 좀 남다르실 것 같아요. 어떠세요? 네. 아, 예전에는 이제 과거에는 출퇴근길이었잖아요. 비무장지대와 군사 분계선을 지났는데 금강산 관광을 시작한 게 한 20년이 넘었습니다. 네. 10년 동안 관광이 진행됐었고 네. 중단된 게 지금 13년이에요. 너무나 이제 속이 상했는데 이렇게 다시 찾게 되니 너무너무나도 예, 저도 다시 한번 금강산에 방문하는 그런 벅찬 감정이 있었고요. 이후에 이제 금강산뿐만이 아니라
평양도 그리고 개성도 보다 많은 이제 남과 북이 만날 수 있는 그런 장이 열렸으면 좋겠고요. 더 많은 분들이 다시 금강산을 방문하고 이 아름다운 금강산의 절경들을 다시 네. 만끽할 수 있는 날이 네. 하루빨리 왔으면 하루 빨리.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마지막으로 네. 형주 씨께 부탁 하나 해도 될까요? 오, 네. 뭐 제가 할 수 있는 거라면 얼마든지요. 네. 아,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의미 있는 자리에서 그 그리운 네. 금강산이라는 곡을 네. 자주 부르신 네. 걸로 알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금강산을 그리워하고 다시 금강산을 우리가 이제 마주할 날을 서로 이제 기리는 마음에서 파페라 테너 임영주 씨의 아름다운 목소리로 그리운 금강산을 듣고 싶어요. 아, 진짜요? 네. 제가 진짜 18번으로 자주 부르는 가곡이거든요. 심지어 제가 오는 10월 17일 세종문화회관 독창회에서도 앵콜곡으로 준비를 했었어요. 피아노 반주로. 여기서 지금 불러볼까요? 어떻게? 노고의 조제련가 맑고 건산 그리운 머리 천목 마른 남북 교류의 상징 금강산 관광길이 닫힌 지 벌써 13년이 됐습니다. 1998년 어느 날 그랬던 것처럼 다시 금강산 관광길이 열려서 오늘 저희가 랜선으로 잠깐 만났던 이 풍경을 직접 마주할 그날을 하루빨리 기대해봅니다. 오늘 저희를 금강산으로 안내해주신 이슈텔러 전 현대아산 관광조장 최혜덕님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냄새가 장난 아니야. 먹고 싶어요. 아, 진짜 잡수세요. 약간 반건조야. 심지어. 심지어 반건조야. 촉촉해요.